영업도 하세요? 강의 영업도 하죠. 본인 그 이제 네. 영업 하시는 어떻게 노하우 같은 거 있어요? 실제 이제 강의 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나 카페나 뭐 이제 각 기업의 뭐 인사 담당자들이나 이런 담당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밴드도 그렇고 맞아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맞아요. 사실 그 가운데서 이제 나를 알리는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또 꼭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그냥 인간관계 폭을 넓히는 밴드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우연찮게 기업의 뭐 인사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각 기업에서 제가 강의하는 걸 알면 우리 회사도 좀 해줄 수 있냐라는 부분들 요청이 종종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꾸준히 영업을 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계속. 사실 여기 메리츠워즈 지금 파트장으로 있지만 여기도 우연찮게 그 소모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알아요. 네, 그 어플에 그냥 저는 이제 교육회사니까 천안 아산의 사업가들 모임이 이제 돼서 저도 이제 사찰을 갖고 있으니까 교육회사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이분 이제 본부장님이 오신 거죠. 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메리츠워즈 교육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적지 않은 교육비를 받고 많은 교육비를 받고 사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이제 스카웃이 된 거죠. 와. 그래서 저는 강사라면 어찌됐건 인맥을 늘리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거기다 세일즈 경험도 있으셨으니까 네. 그렇죠. 본인의 경험을 살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죠. 본인이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제 세일즈 경험이나 꼭 이제 세일즈가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직장에서 이 경험이나 노하우를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그렇지만 강사분들도 수용성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성? 네. 그러니까 다른 저보다 젊으신 강사분들도 훌륭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저보다 젊으신 강사분이라 할지라도 배울 게 있으면 당연히 가서 배우고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수용성의 자세가 강사라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일즈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은 본인의 독창성을 너무 이렇게 우월하게 하는 반면에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수용성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했던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면 성장이 이제 멈추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건 강사분들이라면 이 다른 분들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TV에도 요즘 뭐 시사교양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차이나는 클라스나 세바시나 어쩌다 어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수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너무 좋은 얘기예요. 진짜로 저도 너무 공감해요. 열린교육센터 소장님과 함께한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어렵다.